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 에어소프트 게이머라든지 뭐 수집하는 사람들도 눈독 들일 만한 아이템이죠. 이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불돼지 소염기, 그 우리가 트레이서라고 하죠. 보통 야간전이라든지 야광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트레이서라는 유닛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트레이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트레이서 비비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은 발광,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는 형태의 이런 비비탄들이 있어요. 이런 비비탄들. 비비탄들이 있는데, 이 비비탄에 빛을 쏴서, 비비탄이 요 발광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유닛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트레이서 유닛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주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야간전 또는 실내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게임을 할때 이런 트레이서 유닛을 장착을 하고 게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트레이서 유닛도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모델이 바로 그 마루이사에서 나오는 트레이서 유닛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대만의 에이스테크라는 회사에서 이제 트레이서 유닛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해서 많이 알려지고,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 대만의 에이스테크라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좀 저가형 트레이스 유닛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한 제품이 바로 이그 불돼지 트레이서라는 일명 그 제품이고요. 이 트레이서는 이 격발을 할때이 앞쪽에 비비탄이 나가는 센서를 통해서 이그 붉은색 화염처럼 이렇게 불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서 기능도 있지만, 요런 이 화염이 토출되는, 실총의 화염이 토출되는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그 가스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스가 나오면서 연기와 함께 이 불이 진짜 실총을 쏘는 것 같은 느낌의 이그 리얼리티를 조금이나마 재현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에이스테크에서 나오는 이 트레이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총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데, 내부 유닛을 한번 보고 작동 영상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에이스테크에서 나오는 그 불돼지 형태의 트레이서 유닛인데,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이 외형, 이 부분, 이 알루미늄으로 된이 소염기는 별도의 제품으로 안에 유닛을 장착한 제품이고요. 요거는 요런 식의 요그 제품을 이 알루미늄으로 된 제품의 앞에 칼라파트를 표현할 수 있게끔 도색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안에 이 유닛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은 요 실제로 우리가 그 총구에 달수 있는 이 케이스라고 하죠. 이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 유닛이고요. 이게 에이스테크에서 나오는 발라스터 트레이서 유닛이라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고, 트레이서 기능과 이 앞쪽에 있는 LED 센서를 통해서 발광을 하는 방식 두 가지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썸네일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서를 야광탄을 이용해서 트레이서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두 번째 모드인 트레이서 모드 플러스 이 불돼지 모드, 이 발광 모드를 파이어 모드라고 하죠. 파이어 모드를 켜서 이렇게 총구가 나가면서 이렇게 화염이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뒷부분의 캡을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5핀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할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어서 한번 버튼을 딸깍 누르게 되면은 깜빡깜빡 삐삐 소리가 나면서 트레이서 모드가 되는 거고요. 한번더 누르게 되게 되면은 바로 그 불돼지 모드로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유닛 자체도 샘플합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이 제품은 기본 트레이서 안에 내장되어 있는 유닛이라서, 이렇게 기존 내가 어떤 소염기를, 조금 이쁜 소염기를 사용을 해서 이 유닛만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제품을 구매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유닛이랑 소염기를 꼽을 수 있게끔 나사산이 있는 완제품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아마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요 불돼지 트레이서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역시 마찬가지로 앞부분에 이렇게 LED 센서를 통해서 작동하는 방식이고 뒤쪽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서 키는 방식인데 이 제품과 이 제품의 가격 차이가 한 3배 정도 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대략 완제품으로 구매를 했을 때 대략 한 10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구매를 해야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2-3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단지 가격 차이는 있지만은 성능 차이가 월등하게 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조금 오래 튼튼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에이스테크에 나오는 블라스터 이 모델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저렴하게 가성비로 딱 다가가시는 분들은 뭐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해도 뭐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지금 스위치가 이렇게 눌러서 켜고 끄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 제품의 장점이 뭐냐면은 바로 스위치에 상관없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가만 두게 되면은 자동으로 스위치가 오프됩니다. 그리고 내가 총에 장착을 해서 격발을 하기 시작하면은 탐두 발 지난 다음부터 자동으로 동작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트레이서를 사용을 하다가 깜빡하고 스위치를 안 끄고 보관을 했다가 방전이 되는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한 10만 원대 구매하는 제품 치고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구매를 하면 한 10만 원대 구매를 가능하고 이것도 직구가 가능한데 직구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해서 어느 쪽이 내한테 더 합리적일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앵글을 다시 좀 올려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뭐 제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아니면은 기존의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추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자기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 봤을 때 이 두 제품의 기능적인 차이는 몇 개, 그러니까 스위치가 있고 없고 온오프 이런 것들 기능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트레이서 역할을 하고 또 불돼지 역할을 하는 그 기능적인 차이는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 이 제품 역시 가격이 있지만 연발을 발사했을 때의 비비탄에 대한 인식률이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한 10발 정도 쏘면 두세 발씩 이렇게 새는 경우가 있어요. 연사를 쐈을 때. 그리고 또 불돼지로 인식하는 그 파이어 모드일 때 이 비비탄의 인식이 조금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예요. 이 제품도 떨어지고요. 다만 이 그 저가형과 고가형의 차이는 배터리의 이 가용 범위, 한번 충전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비비탄의 양, 그리고 내구성, 그리고 좀 신뢰성이겠죠. 얘를 100발 쐈을 때 뭐 삑사리가 한 10발 정도 난다라고 했을 때 얘가 100발 쏘면 한 20-30발 이상 삑사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좀 신뢰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 갭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돼지, 그러니까 파이어 모드가 있는 이 트레이서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 정도 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완제품으로 돼서 구매를 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소음기에 유닛으로 장착할 수 있는 모드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이런 소음기, 소음기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자인적인 요소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에이스테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블라스터 트레이서 유닛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제품은 제가 가진 제품이 아니고 제 지인께서 저한테 잠시 빌려주신 제품이에요. 빌려서 제가 리뷰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품을 빌려주신 저희 지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 에이스테크의 블라스터 트레이서 유닛을 구입을 하시는 분 또는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